오늘의 요리, 무새우조림과 멸치된장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무새우조림은 우선 물에 다시마, 건표고버섯을 우려내줍니다. 다시마는 채 썰고, 불린 표고버섯은 밑동을 잘라낸 뒤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채 썰고, 무는 연필 깎듯이 빚어 썰어줍니다. 건새우는 채에 받쳐 이물질을 털어내주세요. 냄비에 다시마와 건표고버섯 우린 물, 고춧가루, 간장, 맛술, 설탕, 불린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끓여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조림장이 끓어오르면 물을 넣어 졸여주세요. 여기에 건새우를 넣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참기름, 통깨를 넣어주면 무새우조림 완성! 멸치된장무침은 먼저 풋고추, 홍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두부는 으깨줍니다. 멸치는 달군 팬에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포도씨유 절반을 두르고 어슷선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 남은 포도씨유를 두른 뒤 으깬 두부,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볶은 멸치, 풋고추, 홍고추와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청양고추, 참기름, 통깨를 넣어 무쳐주면 멸치 된장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무새우조림과 멸치 된장 무침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야, 선생님, 오늘은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반찬들이에요. 제가 네. 항상 무조림도 좋아했고 아, 멸치도 좋아하는데 진짜요? 조금 색다르게 네. 지금 그냥 무만 주인공이 됐고 요거는 그쵸? 새우랑 네. 요거는 촉촉하게 두부까지 들어갔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넣고 밥에 넣고 쏙쏙 비벼가지고 맞아요. 맛이 어떨지. 따끈한 밥에다가 이렇게 촉촉한 무랑 비벼서 국물 한 숟갈 딱 얹어서 먹으면 짭조름하고 야. 달콤하고 그렇죠.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썰어서 얇은 부분은 정말 부드럽고 좀 도톰한 부분은 씹는 식감도 있고요. 짭짤한 맛보다는 조금 더 매콤하고 이렇게 진한 맛이 잘 뱉고 네, 무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씹을 때 갑자기 조금 바삭거리면서 새우가 씹히죠. 네. 그래서 새우를 좀 나중에 넣어줘야지만 좀 더 식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식감도 좀 더해지는 것 같고 그쵸. 감칠맛도 더 더해지고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자 그럼 선생님 네. 이번에는 두부가 들어가서 촉촉한 네. 멸치조림 한번 먹어볼게요. 멸치 무침을 네. 어떤 맛이 날지 요거는 따끈한 밥에다가 달걀 후라이에 딱 얹어가지고 딱 비벼 먹으면 우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야 선생님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사실 멸치가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삼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멸치의 짭조름한 맛을 네. 조금 두부가 잡아주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단백질, 칼슘, 그 다음에 고추에 있는 비타민 이런 걸 다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멸치를 이렇게 부드럽게 먹어보긴 또 처음인데 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밥 한 공기 뚝 딱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밥도둑이 따로 없죠. 자, 선생님 덕분에 네. 아주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선생님 내일도 맛있는 요리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뜨끈한 닭고기 배추전골과 바다향이 듬뿍 가래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